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2월 12일이에요. 제가 닥터 주크루 화장품, 줄기세포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한 지 7주 정도 됐어요. 제가 후기 영상을 4주 정도 사용했을 때 찍었었고요. 지금 그 이후로 3주 정도 더 사용을 했고요. 그때하고 다르게 사용한 점은 그때는 요거를 한 5일 정도, 일주일 정도 썼었는데요. 지금은 마구마구 쓰고 있어요. 한 이틀, 3일 정도에 끝내고 있어요. 그리고 아침, 저녁으로 정말 듬뿍듬뿍 바르고 있고요. 팩은 그때부터 계속 쭉 하고 있고, 아이크림도 쭉 바르고 있는데, 영양크림은 다 써서 한 3일 전부터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거 홈쇼핑에서 산거 저렴한 영양크림을 바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제가 오늘 또 후기를 찍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봐도 조금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. 굉장히 혈색이 맑고 좋아진 것 같았고 일단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, 혈색은 좋아진 것 같은데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이었던 부분, 여기가 좀 올라오기를 바랬었는데,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그리고 일단, 이것도 다 썼어요. 그때 왔던 한 판은 다쓴 상태고, 그렇습니다. 일단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영상을 비교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편집을 하면서 확신이 서요. 확신이 가져지는 게 일단 비교를 해 봤거든요. 영상을 비교를 해 보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. 그리고 제가 그 10월 23일 처음 찍었던 그 영상하고 두 번째 11월 18일 두 번째 찍었던 영상에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진 것처럼 혈색이 좀두 번째 영상이 좀 붉고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아,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. 그때 당시에도 다른 지인들은 저한테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을 했었던 때인데 이상하게 영상 작업을 하면서 피부가 안 좋아 보여서 제가 그때 약간 막 아, 조금 화가 났어요. 도대체 왜 이러지? 이랬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 카메라를 셀카 버전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. 왜 셀카로 찍으면 약간 좀 피부가 뽀사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그래서 10월 23일 1차 영상 때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걸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. 2차 영상 때는 제가 그 버전으로 찍지 않고 일반 화질로 제가 찍었거든요. 그랬었고,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일반 화질로 찍었어요.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지금 영상을 비교를 해봤는데, 첫 번째 셀카 버전으로 찍었다고 추정되는 그 영상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번에 영상은, 피부가 손색이 없어요. 제가 볼때더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게, 일단 7주 전 10월 23일보다 피부가 좋아진 거는 확실해요. 그렇다면은 이 닥터 주크루 줄기세포 앰플 화장품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그랬을까?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 아주 제일 큰 요인은 화장품의 성분을 좋은 거를 썼는 게한 20%라면은 80%는 진짜 제가 열심히 발랐다는 거. 그리고 정말 충분히 발랐다는 거. 막 듬뿍듬뿍 발랐다는 거. 얼마만큼 열심히 발랐냐면, 사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외출 안한 날은 뭐 세수를 안 하기도 하고, 그러면 당연히 그날 저녁에는 화장품을 안 바르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제가 그이 7주 동안은 정말 한두 번 정도 빼고는 진짜 세수를 안 하고 잔 적이 없어요.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막 바르고 자기도 하고,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한 번씩 뭐또 세수 안 하고 하루가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. 이렇게 직장 생활 안 하거나 바깥에 안 나갈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, 열심히 아침에도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정말 듬뿍 바르고 진짜 열심히 바르려고 무지 노력을 했었어요.
그게 아주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그 닥터 주크루 이 화장품 제가 홈쇼핑에서 구매한 그 패키지 안에 그 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1일 1팩을 지금 7주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것도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좋은 화장품일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겠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여유에 맞게 화장품은 구입하는 게 답인 것 같고 뭐 여유가 되신다면 뭐 좋은 화장품 가끔씩 섞어서 쓰시는 거는 무척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씻고 열심히 바르고 그리고 1일 1팩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열심히 바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닥터 주크루 화장품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제 1차, 2차, 3차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화장품 구입 그리고 피부 관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후기 영상은 종결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lright. 그래서 사실은 두 세트 더 샀어요.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또 하길래.